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차명호 선수의 지정입니다. 이건 노란색이에요. 이에만 써내자 김명훈입니다. 자, 저구전 1주차 웅진의 상승세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2연승. 그렇죠. 웅진스타즈의 2연승은 정말 저그라인이 뭐 1주차 때 5승 1패를 하면서 워낙 승수를 많이 쌓아줬기 때문에 사실 윤용태 박상원과 나와서 1승 2패라서 삼성전자 신인 상대로 고참들이 1승 2패를 해서 삼성전자 분위기가 좋다, 유리한 스코어를 만들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웅진스타즈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냐? 저그가 이제부터 출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할 말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이 정도 가지고 해갖고 1승 2패 했으면 됐지 뭐. 예, 4대5로 이기면 좋지만 예, 한 번 4대1이나 4대2로 이겨도 되니까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긴 되는데 또 아무튼 예, 1, 2경기 두 번 다 종족전이 나왔지만 엄청나게 치열한 경기 양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마침 그랜드라인 SE에서 저그대저그가 나오고 그랜드라인 SE도 뭐 반땅 싸움이나 장기전이 참 많이 나오는 편인 맵인데 그랜드라인 SE에서 마침 저그대저그인데 세로 방향, 러시거리 제일 가까운 게다가 서로 간의 앞마당으로 뮤탈리스크 날렸을 때 공격적인 선수가 주도권을 쥘 확률이 높은 예, 그런 또 세로 방향이 또 나왔어요. 예, 거기다가 양 선수 센터에서 오버로드 만나고 나서도 드론 생산하고 예, 양 선수 다 12드론 스포니프를 건설하면서 최대한 9드론도 염두에 두는 모습이에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삼성전자 송병구하고 차명환에게 쌓인 게 많은 김명훈 요즘 분위기 좋은데 1011에서 모든 걸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일단은 양 선수 다 예, 안전하게 12드론 스포니프 그리고 그 이후에 가스를 가져가고 주고 있는 만큼 이렇게 되면은 정말 예, 앞마당에 드론이 내려와서 해철 짓는 모습까지 양 선수 똑같이 파악을 하고 이후에 적응이 예. 그렇죠. 인기 있는 뒤에 그렇게 옥수수 배경이라도 좀 이후에 어느 정도 양 선수 다 뮤탈리스크 스콜지까지 좀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저그가 김명훈 2승, 김민철 다 2승인데 김명훈은 저그만 잡았고요. 김민철은 저그 외의 선수들만 잡았습니다. 나는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또 웅진의 저그는요. 차명환 선수가 내어가 약간 빨랐죠. 좀 미세하게 나나 좀 빠른데 그 차이가 이후에 정말 그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한쪽은 뭐 레어를 먼저 한쪽은 바람을 먼저 눌렀으니까 이렇게 볼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거든요. 살짝 차이 났어요. 살짝. 일단 최대한 저글링을 늦게 뽑아주는 생산해주는 김명훈 선수고 차명 선수는 먼저 달리고요. 먼저 달리면서 자신의 드론 생산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 반대로 김명훈 선수는 상대방 숫자에 맞춰서 저글링 생산하고 막아주면 되지 이런 마인드네요. 원래는 그 김명훈 선수처럼 플레이라는 게 아주 조금이나마 드론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나은데 그 대신 어떤 두 개의 저글링 뭐 본진 난입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원 탐하다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기세에서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될 때 그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저그 대 저그에서는 정말 기세 싸움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정말 기세가 앞서는 선수가 먼저 공격 들어가서 뮤탈리스크 스콜지 컨트롤이라든지 저그 컨트롤을 더 잘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죠. 예, 그런 기세, 자신감, 이런 걸로 상대를 진짜 찍어 누르는 대표적인 게 이재동이죠. 예, 이재동 선수는 지고 있을 때도 마음가짐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병력들 움직이고 막 플레이하는 거 보면. 예. 과연 이번 경기 때는 어떤 선수가 그런 기세를 보여줄지. 일단은 양 선수 다 저글링 스피드업이 둘 다 완료가 됐고요. 네. 아직 교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뭉쳐있는 쪽은 김명원. 차명을 이렇게 분산시켜놨습니다. 네. 한번 대열을 흩어뜨려보겠다는 거죠. 뒤쪽. 하나는 살아 들어온다. 하나. 여기서 저글링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저 정도 숫자 차이 때문에 밀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껴줘야죠. 그나마 살렸길래 망정이지. 그리고 저글링들은 HP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죠. 최대 HP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리고 김명수 라바를 다 썼거든요. 라바를 쓰면서 저글링을 다 생산한 것 같고요 지금요.
참여관도 맞춰서 저글링 생산하고요. 자, 김명훈이 올라갑니다. 네. 자, 뒤쪽에 감춰놓은 무대가 없는 것도 확인한 다음에, 물론 멀리 있어요, 지금은요. 그죠, 지금. 방금 가거든요. 네, 여기, 이거, 저, 들어가. 김명훈 한번 들어가서. 네. 여기는 빈집을 들어가고요, 지금. 정면은 무대, 정면은 무대, 정면! 라인 잡는 게 무엇보다 네. 중요해요. 저 두 개가, 예, 일꾼이 압박주고 있고요. 야, 설마, 그러면, 김명훈 선수가 믿을까요? 정면을 뚫어내요. 네, 근데 뒤쪽 정면 쪽으로 김명훈의 라인이 더 좋았었거든요. 네, 둘러싸서, 아직 싸움 안 끝났습니다. 정면 싸움 아직, 김명훈이 후속타가 나와요. 정면 선수도요. 그쵸, 여기서 먼저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은, 예. 네. 미타이스크 먼저 모은 쪽이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는데, 김명훈 선수가 미타이스크를 예. 먼저 모았고요. 예, 그러나, 어쨌거나, 예, 차명환 선수가 저글링 싸움에서 패하긴 했을 때, 난입한 두 개의 저글링은 드론을 둘이나 잡았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앞마당, 뭐, 잡아채는 것도 꽤 타격을 줬고요. 그런 동안 김명훈 자원을 먹고 있거든요. 예, 드론을 뭐, 잡혔기 때문에 차명환 선수가, 드론이 잡혔기 때문에 차명환 선수가 시간이 지나면 유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저글링 숫자도 많고, 미타이스크 숫자도 많은 김명훈 선수가 타이밍 한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수비하고 예. 한번 갈 것 같은데, 다음 싸우고 있어요. 또 앞마당 쪽에서 상대, 차명환 한 번 더 또 싸움 나오고 있어요. 드론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뮤탈의 움직임과 수를 봤습니다, 지금. 그렇죠. 일단 저글링 간에 서로 교선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수는 트러블이 상대방 오버로드 잡아내고 트러블을 만들기 좀 어렵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냥 몰아붙이는 것이 낫죠, 지금. 자, 흔들기. 예, 예. 자, 저글링으로 뮤탈을 끌어들인 다음에 앞마당 드론 사냥이죠. 네, 김정은 선수가 잘 흔들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안쪽에 돌아가서 저글링 싸우고 있어요. 네, 저글링 싸우고 있고. 저글링 컨트롤을 해주다가 김명호 선수가 1.4 당해갖고 뮤탈리스 한기가 그냥 순식간에 잡힌 그림인 것 같은데, 차명호 선수가 꼬리 잡는 형태로 쫓아가면서 계속 때릴 수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드론 컨트롤 하냐고 그걸 못했어요, 차명호 선수. 네, 김명호 선수도 방금 전에 공격 갔을 때 스코지로 좀 동원해서 같이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양 선수 다 이제는 스코지 또 생산하면서 최대한 수비, 공격, 양쪽 다 신경 써주는 모습이에요. 준비되면 오늘 분위기는 일단 들이대기입니다. 일단은 차명원 선수는 본진의 미네랄 캐는 드론이 7기고요. 네, 어쨌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어마어마한 난전도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흠칫하면서 서로 간에 미세하게 살짝살짝씩 자기가 실수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네. 서로 받았던 것 같아요. 한번 더 싸우죠. 네. 지금 두 개 김명훈이 맞춰갑니다만 이게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네, 드론이 더 많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는 여기서 네. 싸워주면서 적당히 싸워주면서 피하면서 저글링을 또 다시 본진 난입시키고요. 공중은 박빙이에요 지금요. 네, 스커지 공짜 격초. 네, 네. 네, 선수들이 감이 정말로 난이 서 있고 예리하기 때문에 상대방 뮤탈리스크 숫자를 육안으로 완벽하게 파악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공수를 한번 딱 주고받으면 대략 내가 좀 많다, 상대가 좀 많다 이거 압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 간에 워낙에 팽팽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드론이 많지만 아무튼 하나 잡혔고요. 자, 병역 뒤로 뺐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다가 다시 주세요. 뭡니까? 네, 드론 한 개 더 잡혔으면 이거 이제는 차명환 선수가 드론 한 개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드론 네. 잡자마자 바로 이제 차명환이 공격을 전환합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삼성과 웅진은 싸움이에요. 공격이에요. 네. 수비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눌렀다면은 수비 포지션을 취할 테고 차명 선수 네. 업그레이드 누르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은요. 그냥 상대 공격하는 두원이가 수비 어쩔 수 없이 수비하는 거지 수비하고 싶은 선수 없어요. 네, 수고지 마세요. 김정은 선수가 스커지면서 잘 쓴 것 같긴 한데 그냥 뮤탈은 없었는데 뮤탈은 이번에 네, 근데 차명환이 뮤탈 잡았어요. 김병원이 뮤탈을 네, 꼬리 잡았어요. 차명환 꼬리 잡았어요. 뮤탈 잡으면 김병원 병력 꼴로 없고 네. 김병원 병력 없어요. 차명환이요 진짜. 왜 이렇게 차명환한테 약합니까. 이 상대 전적의 영향이 이렇게까지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겁니까. 스커지 계속 오죠. 이제 뮤탈 다 죽었어요. 저글링 한기로 김명훈 선수 최대한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하는데 뮤탈 숫자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김명훈 선수 네, 차명 선수도 스코지와 함께 지금 같이 공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스커지는 왜 갑니까? 왜 조공을 하지? 최초 교전 때는 김명훈 선수의 스커지들이 자폭 성공률이 꽤나 높았던 걸로 보였는데 그 이후에 차명훈 선수의 스커지가 합류된 시점에서 김명훈 선수가 도주하면서 너무 많이 맞았죠? 그쵸. 네. 네. 정말 딱 싸우면서 뒤로 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스코지가 도착하다 보니까 차명훈 선수는 김명훈 선수의 꼬리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야, 스커지 하나 밖으로 빠진 사이에 스커지 한 개 전에 밖으로 빠진 거죠. 김명훈의 병력이요. 네, 네. 여기다 몰아칩니까? 한대 잡았고요. 네, 진짜 예. 그래도 야, 그걸 또 어떻게 네. 잘 막아내네요. 예. 그리고 스콜지를 김명훈 선수가 차명훈 선수 스콜지를
많이 좀 잡아준 것 같죠 지금요. 예. 이렇게 되면 양 선수 또 가스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벌어지고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김명원 선수가 눌렀다면은 이후에 좀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지만. 아, 예, 차명원 선수가 약간의 그 뮤탈리스 슈터 차이를, 그러면 김명원이 또 갑니다. 예, 다시, 스스로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해요. 너 안 들어와, 그럼 내가 간다, 요. 예, 차명원 선수도 또 스콜지가 나오면서 수비를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아, 양 가서 손해보는 한 이들은 보통 공격 손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가고 봅니다. 스콜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자, 양 선수 다 드론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스콜지를 생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지금은요. 근데 김명훈의 스콜지가 꽤 숫자가 되거든요. 안 받았죠? 김명훈의 병력이 이번에 꽤 붙였습니다. 드론도 꽤 사냥을 했고요. 많이 잡았는데요, 예. 아, 스콜 때문에 접근을 못 합니다. 아, 진짜 정동석화 같이 몇 끼를 잡았습니까? 사실 김명훈 선수가 드론 숫자가 약간 부족한 그림이었는데. 아, 스콜지 무서워도. 스콜지 무서워도 뮤탈이 못 들으면 어떻게 수비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김명호 선수 딱 스콜지 다수를 대동해서 공격을 갔는데 차명하는 뮤타를 누르다 보니까 스콜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망다닐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아 이제 볼이 잡기 잡히면서 뒤통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차명환. 야 정말 정말 줄타기 하는 것 같은 나를 밟고 서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김명훈 선수의 끝까지 쫓아가 진짜 물어뜯겠다는 의지라고 해야 될까 공격적인 공격으로 풀어나가자 그 의지가 지금 승리를 부르는 느낌이에요 이제 거의 기울었다고 봐야겠죠 수비병력이 없을 거려 뮤탈로 나와봤자 쟤는 그냥 죽는 거고요 몇 차례 계속되는 공격에서 김명훈 상대편에 방어를 하는 기분을 냈습니다 양 선수 다 계속 도전 때만 진실 양 선수마다, 양 선수가 교전 때마다 계속 스콜지가, 합류를 하는, 뒤늦게나마 계속 합류를 하는 선수가 좀 승기를 잡았었는데, 마지막에 차명원 선수 기지하면서 싸웠는데, 차명원 선수 스콜지가 너무 추가 합류가 너무 늦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명훈이 이번 경기를 잡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정은혜 정부가 이제 발전을 그런 식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초창기 10년 전에는, 뮤탈리 스킬 누가 더 많이 모으느냐의 싸움, 그런 싸움에서 업그레이드 누가 더 잘했느냐 싸움,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뭐 이재동 등 저그의 극도로 강한 선수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스커지를 뮤탈리스크로 잡아내는 컨트롤이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스커지가 공중 유닛간 교전에서의 어떤 비중이 스커지 비중이 낮아지는 이런 단계였는데 지금 오늘 경기를 보면서 또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뭐냐면 스커지 컨트롤. 뮤탈리스크와 스커지를 함께 운영하는 이 컨트롤이 또 한 번 진화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사실 그 종종 맞추기 저그대저그대 맞추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그대저그대 확실한 카드가 훔치는 게 정말 미련도 이제 찾는다 이제 돌아온다 느끼네요 김명호. 거기다가 김명호 선수 과거에는 저그전이 부족했던 선수였지만 타점 득점이 정말 강했었거든요. 그 물론이죠. 타점 득 강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저그전까지 3전 전승. 야 김명호 선수는 그냥 전천후 플레이어가 된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4세트를 맞이하는 가운데 2대1로 우경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4세트 하게 되면 어떤 경기를 펼칠 것인지 잠시 후 공팀과 삼성전자의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